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스타 커맨더라는 게임으로 앱스토어에서 받은 모바일 게임이고요. 저는 앱플레이어 뮤뮤를 통해서 앱플레이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앱플레이어 실행한 다음에 구글 스토어 다 아시죠? 모바일 게임 받는 거기서 스타 커맨더 치시면 나오실 거예요. 상위 랭킹에 있더라고요. 꽤 높은 랭킹에 있었고 별점은 4.8짜리 굉장히 높은 게임으로 스크린샷만 봤을 때는 스타크래프트를 모바일로 하는 듯한 게임인 것 같아서 뭔지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기본 조작. 생성검을 선택 후 더블 터치 후에 집결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스타크래프트 같죠? 장난 아닌데? 본진 제압했다. 크리퍼가 이 행성을 집어삼키 콜로니를 파괴한다. 알겠나? 박스를 드래그해서 솔저를 선택하세요. 망했네요. 모바일 애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알았어. 이게 Z, 이게 X. 좋아요. 쭉. 됐어. 오케이. 이런 난간에 부딪히다니. 자, 이렇게 Z 승인 됐죠? 터치. 이거 진짜 노골적으로 스타크래프트네요. 이렇게 잘못 쓸줄 몰랐는데. 굉장히 약하네요. 왠지 스킬이 비슷할 것 같긴 했는데 더블 터치하면 강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터치하면 공격, 더블 터치면 강제 이동이네요. 메카닉 변화도 있네요. 강력한 스파이더 마인을 이용하세요.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닌가요? 스킬 버튼으로 적을 가운데로 드래그 하세요. 스파이더 마인이 다 죽은 다음에 같이 동료랑 같이 터지는 게임. 저기 메인 기지를 파괴하세요. 탱크. 이거 메딕인가요? 그렇겠죠? 이게 아까 얘가 벌처겠죠. 스파이더맨 썼으니까. 저그. 야. 스타크래프트 끊은 지 며칠을 했다고 모바일로 나왔어. 모바일로 하게 됐어.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표절 게임 만들어도 고소를 안 당한다는 게. 근데 뭐 그냥 뭐 저랑 관계없는 일이니까. 자. 신참 일꾼 뽑아야 되지 않겠어? 아까는 전투였고 이번에는 생산 관련된 게 나오네요. 한번 해보죠. 100미네랄을 바치면 두 마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스타크래프트 2랑 비슷하네요. 최대로 나오는. 요즘 모바일 게임이 건설, 생산. 야, 잘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는데? 별점 4.8짜리 게임이니까 아마 광고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아마 과금 유도도 거의 없겠죠? 이 정도 별점이면은. 재밌겠는데? 계속 해보면은. 유닛 생산. 솔저를 생산해줍니다. 나 드래그가 문제다, 근데. 드래그를 할 수가 없네. 업그레이드 레벨은 본진 위에 표시가 됩니다. 카이저 탱크도 나올 수 있고 타이탄 헬파이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 뽑는구나. TAS가 벌처인가 보네요. 전체 선택을 해서 집결지로. 전체 선택하면은 할 필요가 없네. 굳이 세세히 컨트롤을. 얘네는 이렇게 빼줄 수 있나? 야, 잘 만들었는데. 한 번만 클릭하면 도중에 어택으로. 이렇게,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너무 잘 만들었는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스타크래프트 초기 버전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약간 나죠? 튜토리얼을 다시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고요. 이제, 해보죠. 내 생각엔 캠페인 주주일 것 같아요. 멀티까지는 지원이 안 될, 않을 것 같네요. 되게 잘돼 있네요. 친선 대전도 있고. 자, 한번 해보죠. 게임 삭제 후 인증키 보내기. 다음에 이메일 입력하기. 됐고.
전투 준비. 테란. 테란. 테란 노골적이네. 하긴 근데 원래 테란 자체가 스타집 트로퍼드의 트로퍼즈? 이게 테란 연합을 패러디에서 만든 거니까 딱히 이건 괜찮겠네요. 카이저 탱크, 드랍십, 팬텀, 피닉스, 레인저. 레인저가 유령인 것 같아. 배틀십. 아, 건물 이제는. 크리퍼는. 크롤러, 바이퍼, 스콜피언, 스팅거, 가우르, 옥탈러스, 크라켄, 타이런트, 메인, 레비아탄, 콜로니, 건물, 아르칸, 프로스죠. 워리어, 뱅가드, 레이비저, 바스티온, 트랜스포츠, 블리츠, 루나, 아이리스, 아톤. 어, 이거 TDL 아냐? 제노사이드 아크. 아, 이건 건물 계열. 이런 식으로 돼있네요. 스킬도 있어? 이건 뭔데? 모바일 게임에 맞춰서 여러 기능 추가도 나온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근데 그냥 유저랑 하는 거요? 나 연습 좀 하게 해주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나는 내가 무작위죠? 건설로 뽑고 초기 돈이. 아, 이렇게 스타크래프트네?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두 마리가 나오는 게, 두 마리를 지금 뭔 뜻인지 모르겠다. 인구수를 늘린다거나 뭐 그런 건 없네요. 유닛 생산 있고 건설이 있는데. 방어타워, 생산타워 있습니다. 생산탑 올리고 이게 1분 뽑는 게 다시 이로 가서. 아, 이렇게. 아, 빨리 지워. 뭐 하는 거야? 봐요. 솔저는 이제 생산 건물에 나오게 되고요. 건설로부터 뽑겠습니다. 거리가 얼마 되는 거지, 맵이? 걸어 오는 거구나. 야, 신기하네. 아, 뭐야? 이렇게 전체 집결지도 있다. 집결지 냈고 건설. 아, 나왔어? 난 솔저를 뽑겠습니다. 이게 뭐야? 전체 집결지를 선택하세요. 일로 보내죠. 일로. 일로. 좋아요. 입구에서 막고 있으면 되겠지. 자, 어느 템포에서 얼마큼 나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그만 뽑자. 꽉 차있다. 자, 확장도 하고. 확장은 알아서 위치가 정해져 있네요. 편하게 짓는 것도 되게 비슷하죠. 건설에서 유닛이 뭐뭐가 나오는 거지? 생산시설을 더 강화시설은 뭐야? 아직 안 지을 거야? 지워주고 눌러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보네. 이제 보내볼까 한번? 전체 선택을 해서 보내겠습니다. 새로운 생산 건물이 있어야겠죠? 강화 타워를 짓도록 하죠. 지워진 동안 전체 선택. 내가 더 맞네? 아, 얘가 센 건가 보다. 아, 센 거다. 야, 돌아와. 야, 돌아와. 돌아와. 이게 센 거네. 얘는 뭐야? 넌 왜 여기 있니? 강화 타워 지우라고. 좋아요. 아, 업그레이드 한 타워야? 나 공격력 증가하네. 야, 되게 잘 만들었다, 진짜. 그러면은 생산시설이 두 개 있어야지 좋은 게 나오는 건가? 안 지을 거야? 아, 한번 여기 보죠. 아, 이렇게 오고 있구나. 다시 놔두죠. 두 개 짓고 더 지어, 더 짓고. 일단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되네요. 일단 언덕을 이용해서 얘네를 지어주고요. 얘네 하려면, 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구나, 건물을. 야, 진짜 잘 만들었다. 나 그럼 방어
방어타워도 좀 짓고 해야되나? 생산시설 진짜 뭐 건물이 낀다거나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생산 지어주고요. 그럼 방어타워도 하나 더 안쪽에 짓겠습니다. 아, 여기다 지워야 됐고? 지워주면 안될까? 아, 좋아요. 뭔가 자아를 가진 것처럼 내 말 안 듣는데. 상대 멀티를 안 먹고 있으니까 내가 더 빨리 어떻게 나오겠죠? 버전을 올릴지 다른 노풍을 할지인데 얘네 가격이 싸니까 얘네 올리겠습니다.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탱크도 뽑고. 아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안 나와요. 다 똑같이 걸리는 건지 아니면은 차이가 있는 건지. 이거는 돈 들어가는 건가? 보려면? 별로 없네. 한꺼번에 해서 보내죠. 집결지를, 전체 집결지를 설정해주고요. 너도 가줄래 좀? 제발? 언제 다 나오는 거야? 그걸 괜히 했나봐. 아니,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다. 좀 기다리자. 뭐 좀 이 게임의 재미를 보기 위해서 구경을 좀 해주죠. 공격력 증가, 방어력 증가하는 게 날라나? 얘는 기본 베이스가 된 애들인데. 공격하자. 여기 드랍십이 있고 피닉스가 있습니다. 한번 팬텀을 뽑아보죠. 팬텀과 피닉스 하나씩 뽑아보겠습니다. 이건 뭐야? 레인저와 배틀십. 업글 이렇게 돌리고 이러면 상대도 나랑 비슷한가 보다. 예, 처음 한 사람이 온 것 같고. 비싼 거 고티어 유닛으로 그냥 뽑겠습니다. 다음 업글을 예정할 수는 없네요. 이게 업글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다음 거 나오고요. 한번 얘네를 데려가서 공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도 갈래? 어, 온다. 탱크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게이드기야. 아, 이겼죠? 아, 어디 갔어? 왜 그래? 죄송합니다. 이거 화면 늘리면은 박살나네요. 너는 때릴 줄 모르니? 아, 너는 공중 때리는 애구나. 아, 돌아와 그럼. 무난하게 이길 것 같은데요? 공업 된 다음에 가죠. 배틀십 뽑겠습니다. 어, 돈이 너무 싸요. 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네요. 업그레이드 되고. 이 본진 업그레이드가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하면은 됐네. 되게 열심히 잡는다. 너도 가서 좀 잡아줄래? 체력이 800이네. 체력이 나오네. 마리는 240, 볼리아 750. 데미지는, 데미지 같은 건 표시가 안 되네요. 어떻게 드래그 하더라? 아, 이렇게지. 이렇게. 아, 왜 그래? 아, 정말. 야! 얘네로 그냥 끝나버렸는데 어떡하지? 너 여기 가볼래? 아, 에이, 가서 가라 빨리. 강제의 명령으로 보내주고요. 아, 이제 가죠. 전체 선택을 해서 보내주겠습니다. 나간 건가 아니면은 모르는 건가? 이게 공짜가 오는 건? 됐어. 이거, 아, 자꾸 시프트를 누르게 되네. 아,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건물도 조직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여기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네. 조금만 더 해보죠. 참신하지 않습니까? 되게 가볍게 즐기기에. 사실 스타크래프트 너무 어려워서 진입장벽이 높은데 이건 심플하니까 가볍게 즐기기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빠져서 하진 않고. 아, 다른 직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 크리퍼로 할래요. 크리퍼로. 아, 이게 소비가 되네, 스킬이. 아, 이렇게. 자, 그럼 스킬 이번에 안 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심플하다. 아, 그래도 이 게임성을 다 떠나서 이 게임이 이렇게 된다는 게, 멀티가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왜 프로토스야? 나 무작위야? 아, 못돼. 다른 직업 나왔으면 됐지. 선택하는 방법이 다른 게 있었나 보네요. 이번에 프로토스 유닛을 한번 뽑아보죠. 이거 유닛을 보내서 기지를 칠 수는 없을까? 이렇게 보내서? 아니야, 이거 멀티가 없구나. 그냥 일이나 해라. 일이나 해. 그래. 아니야, 다시 돌아와. 건설할래 나. 생산 지어줍니다. 안 지을 거야? 아. 다시 일하라 그러면 일하러 가나? 아니네, 이렇게 짓네요. 아, 이 게임은 약간 좀다 비슷한 형식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짓나 봐요. 아, 벌레란다. 저그에 해당하는 종족도 지은 다음에 다시 뭐 벌레 다시 돌아오던가 하겠죠. 불안하게 왜 벌써 띄우고 그래. 예, 이걸 보내겠습니다. 이걸로 입구로 보낼게요. 집결지를 일로 설정을 해서 32만 있어야 돼? 아, 그게 필요가 없지. 여기는 그 다음 멀티가 상대가 바로 안올것 같기 때문에 아예 강화도 하죠. 강화 그리고 아, 이거 그냥 뽑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고 볼까? 가봐. 정찰만 시키고. 아, 아무 없네, 아무것도. 가자. 건물 봐야 되니까 그냥 뭐 쉬진 않겠습니다. 아, 돌아가자. 야, 돌아가자. 돌아가자. 집으로 가자. 빨리 가자. 아, 큰일 나겠다. 집 빨리 가자. 공업시켜주고요. 그리고 뽑으면서 건설해서 치료타워, 방어타워가 있네요. 방어타워를 하나 짓죠. 아, 치료타워를 하나 짓죠. 여기다 지어야 되고? 내 맘대로 이렇게. 아, 이렇게 되네. 내가 멍청해서 몰랐었네요. 터졌네. 너올때 동안 나 이거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할수 있지? 좋아요. 생산 건물 하나 더 지어야겠다. 생산 건물 하나 더랑. 지어 좀 씨. 짓고. 계속 뽑아줘야겠죠. 얼마나 올지 모르니까. 태클을 바로 올라가서 뭐 어떻게 올것 같진 않으니까. 중간에 길 없죠? 자, 여기 얘를 갖다가 강화 타워도 하나 더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그러지 마. 일이나 해. 너도 일하면 안 될까? 아, 채취량도 있네. 진짜 섬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네. 아, 너는 저기 그 생산하자. 지어. 아, 짓고요. 자리를 잡네요. 아니, 위험해 보이는데? 잠깐만, 위험해 보이는데? 잘 막네. 좋아요. 야, 언덕이지, 그치. 저렇게 보냈다는 거는, 나 근데 너무 돈이 남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돈이 너무 많아. 아, 뭐야. 생선해. 아, 당장은 뭐 이걸 해서. 이거는, 아, 전체 집결지. 보내주고요. 회복이 너무 좋은데? 다 채워주는데? 자, 다음 티어로 올리겠습니다. 루나 제노사이더 엄청 많아요, 게임에. 특히 제노사이더는 그 배틀크루저보다 100원이 더 비싸네요.
저기 방금 탱크가 때린 것 같은데. 잡자. 자, 다시 보내주고. 계속 올려주겠습니다. 아, 저런 식으로 오면은 아무리 그래도 이것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레비저. 워리어는 안 뽑을게요. 밥값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원거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이 게임은 그냥. 계속 업그레이드 올려주고요. 강화도 한번 하나 더 올려주죠. 딱히 지을 게 없다. 이렇게 해도? 네. 다음 티어 거 나오면은 아무래도 제가 바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막을 것 같네요. 뭐 방어타워라도 하나 지을까? 자, 방어타워 하나만 짓죠. 여기다가, 여기다 짓을까? 여기다 짓죠. 여기다 짓도록 하고. 한 번에 명령을 하나씩만. 야, 되게 멀리까지 쏜다. 아, 널커 같지 않습니까? 됐니? 아, 됐다. 공업하고요. 아토는 거르겠습니다. 얘네만 가면 될 것 같은데? 뭐 되게 좋아 보이는데? 돈을 아껴두는 필요도 있네요. 돈을 캔레드를 뽑자. 자, 드래그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마리씩 어떻게 보내던가 하겠습니다. 아니, 공중만 어떻게 드래그 할 수 없나? Z 하면 무조건 난 그러면 내려가면서 가는 거 아니야? 대각선쯤에서 언제 나와? 오래 걸려. 뽑자 빨리.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 같은 게 어차피 1000, 200 업그레이드 올려주죠. 비싼 거 올려주겠습니다. 부대 지정 같은 기능은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예, 이쪽 게임이다 보니까. 얘는 뭐 공격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나왔다.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잠깐만. 아, 제발 이렇게. 아, 야, 에이. 이러면은 하나씩 보내면 되죠. 가. 저도 가고. 어휴, 불편해. 가고. 안 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보내고, 정면 뚫게 하고요. 얘네가 쏘기 시작하면은 되게 멋있게 쏘네요. 너무 센데 얘네? 자, 가자. 얘네 사이에서 다 정리되는데? 너가 좀 앞으로 가 싸우지도 않겠어? 어, 좋아요. 입구 막고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방어타워도 있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아, 아, 한꺼번에 되네. 야, 나 그럼 머리어 할래. 머리어가 다 잡아주겠지. 너희는 안 움직일 거야? 아, 좋아요. 아, 집결 버튼이요? 아, 지지. 나 계속 병아리야? 아, 계속하기가 말 그대로 계속하는 거네요. 일시정지 이외 항복. 항복하면 되죠? 뭐, 나 프로토스에게 저그 한번 해보죠. 제어까지만 딱 하고. 전투 준비해서. 어, 저 종족을 어떻게 설정하는 거야? 연습하기, 리플레이, 상점. 상점은 뭐죠? 아, 스킬을 사서 쓰라고. 500원. 퀘스트 보상받기. 너 어떻게 이거 시작할 때 정하는 거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얘로 해보고 싶은데. 대전할 때 1대1, 2대2, 2대2도 있어? 1대1. 아, 종족 여기 있네. 크리퍼로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내 베타 계정이 사라졌던 거. 아, 정말 뭔가 진짜 스타크래프트 같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크리퍼 대 크리퍼. 자,
드론. 이것도 32마리가 필요한 맵이네요. 체력이 7500이네 콜로니가. 그냥 바로 보내서 시작하자마자 보내서 건물 짓게 해서 공격하면은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방어타워, 강화타워, 생산타워, 확장타워. 오, 생산! 아, 이게 죽나보네. 유닛이 되게 저렴하네요. 생산 좀 해줄래요? 아, 좋아요. 아닌데? 왜 저렴한 거지? 짓고 있거든요. 아, 열심히 짓고 있죠. 근면한 모습 아주 좋아요. 생산 하나 더 짓습니다.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하면서 불안한 게 벌써 찍고 그래. 크롤러 4마리 나온다고?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바이퍼 2마리. 아, 뭐 한 마리 나오겠지. 자, 드론. 드론 꾸준히 뽑아줍니다. 이름이 드론이네요, 얘는. 전체 집결진 2로 보내기 좋겠습니다. 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가자! 가서 맛 좀 보자. 자, 업글, 스팅거, 스콜피언. 이거 해보니까, 후반 생기 좋네. 업글은 나중 일이고, 입구만 막아봐. 저저전 됐네요. 가서 해봐. 홀드도 있어. 와, 뭐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로 들어가. 들어가. 야, 저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되네. 잠깐만. 야, 가서 나가. 업그레이드는 생산지도를 안 먹네. 할 줄 아는 사람 같은데? 상대? 일단 원거리 언덕에 박아놓으면은 못 덤빌 테니까 저는 티어만 계속 올려주겠습니다. 저 레비아탄을 뽑도록 하죠. 아, 안 되지. 너는 이리 와봐. 컨트롤도 돼. 야, 잘 만들었는데. 이거는 업글은 안 하겠습니다. 업글 하는 것보다 그냥 높은 티어 바로 뽑아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업글은 사실 이 게임에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위치 조정 못해주나? 이 정도면 맞겠지, 알아서? 방어탄 하나 지를까? 좋아요.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이 정도 잡으면은 뭐 와도 돈을 좀 모아둬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30%니까 크라켄을 좀 뽑아서 방어를 붙이겠습니다. 설마 여기에 뭐 날아오진 않겠지. 난 바로 업그레이드를 올렸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믿어요. 한 마리 더 있으면 되나? 이런 단가? 크라켄 세 마리 나오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 오죠? 아, 저렇게 오면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왔다 레비아탄. 야, 귀신같이 나왔다. 야, 레비아탄 와봐. 사냥하러 가. 아니야 일로 가라고. 왜 그러는 거야. 건설. 아, 생산 건물 찍어주고요. 세 개를 찍어서 레비아탄을 뽑아줍니다. 레비아탄 뽑으면 될 것 같은데? 복잡하게 안 하고. 이걸 잡으라고 뭐 하는 거야? 아, 너 공격, 아, 공중만 때리냐?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기 막으러 와. 뭔가 게임 이상해졌죠 또. 터지기 전에 오면 돼. 아, 방어 타워도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 생각을 합니다. 레비아탄 나왔죠? 캐리어네! 레비아탄 가자! 가자! 방어탄 엄대로 가자!
어 정도면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데? 생산해서 방어 타워 이게 지어주고요. 레비아탄은 아 고래네요. 말 그대로 레비아탄이네. 벌레 같지 않고 좀 개수같이 멋있게 생겼네요. 캐리어 같은 느낌인데 인터셉터 자체에 능력은 없나봐요. 능력이라던가 그냥 센게 센데? 가자 가자 그냥 센게 세네. 휘두르고 나버리고 없네. 강한게 강하네. 나 왜 강하다고 이렇게 많아요? 방어도 짱 많다. 이겼죠? 네, 이 정도 되면은 어차피 이제 돈이 복구 안 되니까 어떻게 못할 겁니다. 방어 타워라는 게 있고 예배산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되게 단순하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아예 처음에 뭐 가서 뭘 하기도 좀 애매하고 보내도 일꾼이 공격 능력이 없나? 공격 능력이 없네. 아예 그럼 처음에 가던가 입구를 틀어막고 계속 티어 올리면서 수비 병력만 놓으면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먼저 가는 쪽이 불리한 게임 아니야? 약간 완성도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아, 근데 뭐 모바일로 이렇게 아, 완성 높다 안 높다 그러면 안 되지. 모바일로 이런 게임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메인만 터지면 끝나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스타 커맨더라는 게임이었고요. 네, 맞죠? 모바일로 즐기는 RTS 게임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임이니까 게임성 뭐 떠나서 이런 장르의 게임도 있으니까 한번쯤 즐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러면 뿅!